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는 내포 관련된 아주 중요한 모임을 하는데 첫날이니까 첫날만 오셔도 됩니다. 가능한 한 많은 분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11시에 갔습니다. 목요일날 24일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명절이라서 내려가시는 분들은 못 오실 텐데 그분을 제외하고는 29일날 여기서 9번째 콘서트를 하려고 합니다. 9번째 한국 최고의 기타리스트 김광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가 아는 친구가 김광석이 셋입니다. 하나는 서른즈음의 이등병이 편지 있죠. 집동하열차 타고 여자 때문에 자살에 죽으네 하고 클래식 기타리스트 김광석인데 장르를 넘어서 굉장히 잘합니다. 물론 여러분과 똑같은 조건으로 2만원을 내고 옵니다. 같이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3시간 동안 그 친구와 같이 할 거거든요. 정말 음악의 장르를 함께 할 겁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 안영 씨가 노래를 하면 그 기타 반주 해줄 거예요. 또 춤을 추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기 목사님이 신앙송을 하시면 반주 해줄 거거든요. 그런 좋은 하모니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몇몇 귀한 분들을 제가 모실 생각입니다. 제가 모임할 때마다 한 4분이나 5분 정도를 아주 귀한 분을 모실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꼭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안내문에 나와 있는데 차후 계획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뒷장을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